고장난 아이패드 7세대를 현장에서 구매했습니다. 7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판매한다고 하길래, 야 애플은 뭐 문제 있으면 아이튠즈로 그냥 싹 밀면 되지 않냐? 아 맞아 안 맞아. 구입한 아이패드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 버튼을 클릭. 운영체제가 설치된 전자제품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켜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고 켜지는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나이스 합격. 자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안 오네. 아이씨, 저 다시 할게요. 다시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지 않아 켜지지 않고 무한 반복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 오류가 발생한 아이패드의 시스템을 밀어버리기 위해 컴퓨터에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아이튠즈로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복구를 진행 중이던 아이패드가 갑자기 오류 알림을 표시. 아이 미친, 알 수 없는 오류? 그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말투가 존내 성의 없네. 알 수 없는 401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을 검색. 4013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아이패드 7세대에서 발생되는 4013 문제의 경우 메인보드에 박혀있는 A10 CPU를 뗐다가 다시 붙이는 게 국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 CPU 떼본 적 없는데? 아씨 이거 사지 말걸. 혹시나 CPU를 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기웃거리다가 401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발견. 34,000원을 결제하고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씨 재수없었으면 CPU 뗄 뻔했네.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돼. 이게 검색 안 했어 봐. 이거 다 뜯고 그냥 몸만 고생하고. 자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가? 따라라 따라라 따라리라라. 이 10초 맞아야 돼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34,000원만 날리고 결국 분해를 시작. 메인보드를 꺼내기 위해서 열풍기, 심쿵의 100도로 온도를 세팅하고 아이패드 테두리를 조져주면서 액정과 터치 유리를 분해. 메인보드를 꺼내다가 충전 케이블을 끊어먹었습니다. 사람 새끼냐 이거? 어? 아씨 개빡치네. 아, 뭐해 부품시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충전 케이블을 구매. 끊어진 충전 케이블을 열풍기 무적의 380도로 제거. 제거한 곳에 남아있는 잔납을 솔더윅으로 청소하였고 새로 산 충전 케이블을 붙이기 위해 좌우 사이드에 표시된 가이드 포인트에 위치를 잡고 움직이지 않게 집게로 고정시킨 다음 붙여주었습니다. 일단 플럭스 바르고 납을 좀 묻혀서 고정. 다시 플럭스 바르고 구름이를 걷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떠서 훑어. 와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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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대헷. 케이블 납땜을 완료하고 A10 CPU를 조지기 위해 덮여있던 철판때기를 제거. CPU 주변에는 검은색 본드가 발라져 있는데 무적의 380도와 얇은 도구를 이용해 테두리를 긁어주면서 본드를 제거하고 A10 CPU를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었습니다. 야 형 요즘 고치는 거 보면 개쩔지 않냐? 아씨 내가 수리해놓고 내가 놀랜다. 칩되는 거 지대로 보여줄게. 봐봐, 안에도 본드가 있으니까 이 헤라를 이렇게 쑥 넣어. 그리고 이걸 들어 올려. 이렇게 하면 떼지는 거야. 이게 쇼댓다. 쪼개진 CPU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렸고 해결 방법이 없나 싶어 다시 구글을 검색. 러시아에서 아이패드 7의 A10 CPU를 똑같이 조졌던 형을 찾았습니다. 니 울었니 스키? 집 깨먹었니 스키? 나는 집 탔다 아인겨. 방법 있다 스키. 오래 있긴 스키가. 러시아 형이 말하기를 아이폰 7에도 똑같은 A10 CPU가 있는데 이걸 떼서 작살난 아이패드에 이식부터 하고 아이패드 랜드 메모리에는 기존 부품의 정보가 일련번호와 함께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 부품이 바뀌면 활성화가 안되니 삐박스라는 기계를 이용해 랜드 메모리에 기록된 일련번호를 지우고 깨끗한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하길래 개작살난 아이폰 7을 당근에서 구매. 구매한 아이폰 7의 A10 CPU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위해 메인보드에 전원을 주입. 다행히 CPU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A10 CPU를 다시 제거하였습니다. 아 이제 진짜 방법을 알았어. 이게 온도가 부족해서 납이 덜 녹았던 거야. 바람 세기가 지금 30이잖아 50으로 올려. 그리고 쏴. 이제 헤라 넣고 들어 올려. 굿. 제거된 A10 CPU에 남아있는 본드와 잔납을 제거해주었고 칩을 아이패드에 이식하기 위해 크림납과 스텐실을 이용해 볼납을 다시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저기 크림납 바르는 좀, 아이씨 음악 좀 씨 사이비 종교에 뭐여 이게 씨. 어이씨구.
오늘 크림납 바르는 것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예, 크림납은 138도, 183도, 뭐 190도, 217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온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많이 쓰이는 183도 크림납을 거즈나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플럭스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스텐실을 보시면 이렇게 낮장으로 애플 CPU 전용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있고, 아이패드 7세대가 통으로 들어간 스텐실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텐실만 올려놓고 열풍기로 쏘면 이게 스텐실이 열받아가지고 휘어버려요. 그래서 납이 제자리에 안 놓고 이지랄 되거든요. 그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고정하는 도구 밑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열풍기로 쏴도 자석으로 스텐실을 당기고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근데 이게 또 살려면 돈이잖아요. 그냥 저처럼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 자석을 이렇게 대고 스텐실을 붙여도 되는데,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저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스텐실에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크림납 바르실 때 자석이 없는 헤라나 플라스틱으로 발라야 잘 발라지겠죠? 이제 다 바르고 나면 열풍기로 싸서 크림납을 녹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몇 도, 이거에 몇 도 막 이렇게 설정하면서 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냥 무적에 380도로 말뚝 박아놓고 쏘는 거리하고 바람 세기로만 이렇게 온도를 컨트롤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납이 붙어있는 칩의 바닥면은 높은 온도로 잘못 쏘면 안에가 다 죽어버리니까 안전한 온도를 찾아서 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 칩을 열풍기로 쏘다가 칩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칩을 붙여놓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봐봐, 안 되잖아요. 칩이 죽었어요. 야, 개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야, 근데 졸업하는 거 맞지? 태워먹은 A10 CPU를 구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고장난 아이폰 7 메인보드를 구매, 고장난 아이폰 7 메인보드에서 A10 CPU를 다시 제거하였고, 열풍기 30으로 세팅된 바람 세기를 10으로 변경, 천천히 조져주면서 크림납으로 볼납을 만들었습니다. 세팅된 CPU를 보드에 다시 붙이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칩을 다시 부착, 영원히 켜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이패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러시아형 말대로 부품이 교체돼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일련번호를 구해서 빅박스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야, 근데 한 번만 필요한데 이 빅박스가 필요하냐?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구글 검색, 아이패드 랜드 메모리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케이, 보니까 이게 빅박스 아니면 DCSD 케이블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A10 CPU는 일반 케이블로도 가능하다 이거잖아. 그럼 이제 일련번호만 사면 되는 건데 그거 어디서 사냐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아이패드 7용 일련번호를 구매, 구매한 일련번호를 등록하기 위해 DFU 모드로 통신을 시작, 갑자기 아이패드 화면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랜드메모리 기록된 기존의 일련번호를 구매한 일련번호로 교체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완료. 진짜 이게 될까 싶어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저 새끼도 진짜 나이 40에 저... 아휴...